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제가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대로 이 유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또 학식을 잘 배울 수 있는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의 궁정에서 이 바벨론의 이 언어와 또 학문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뽑혔던 그 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지요. 자, 이들이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수업을 바벨론의 그 수업을 받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니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여서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더럽히게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아마도 이 부정한 음식 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그 음식 때문에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안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구하죠.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이 소년들만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다가 그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이 왕에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자신을 감독하는 그 환관장에게 제안하기를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테스트해보아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들의 얼굴이 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그 제안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죠. 그리고 과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얼굴은 더 아름답고 살은 더 윤택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건강이 또 얼굴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감독관들은 환관장과 이 감독자들이 물과 채식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또 총명을 주셔서 뭐 학문도 깨닫게 하시고 또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후에 이제 3년의 그 훈련하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소년들보다 이 왕에게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뛰어난 지혜를 또 보여주게 되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그 바벨론의 그 술객들보다 그 신하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여러분 고레스 원년 아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던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또 메대와 파사, 이 바사 왕국의 그 궁전을 또 그 임금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때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어떤 습관과 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과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히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정말 그것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났던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을 때에 걱정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환관장이 말했죠. 너희들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여기서 생활하다가 얼굴이 더 수척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이게 또 왕이 지정해준 그 명령이요, 왕이 지정해준 음식인데 이걸 거부했다가 이것을 뭐 드러난다거나 왕에게 보고가 돼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럽히게 할 만한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랬다가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친구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였을 때에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그 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주셨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일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궁정에서 배우고 학문을 익히고 또 훈련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 건강함도 또 얼굴의 윤택함도 얻게 하셨고 또 이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모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마치 뭐 그 동전 넣으면 뭐 무슨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능력도 또 환경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했을 때에 다니엘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것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어떤 습관이나 뭐 음식이나 미디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분별하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또 오늘부터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 없어도 그런 우리 자신을 뭐 더럽히게 만드는 그것 없어도 우리가 정말 윤택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만드는 왕의 진미와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또 놀라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기로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